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 전은경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1월 달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그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다녀오고 그 다녀온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과 또 같이 기록에 남기는 책을 발간하게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 양평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양평의 지평면이라는 곳에 또 곡수리에 있는 그런 작은 학교예요. 학교는 학생이 유치원 포함해서 49명이고요. 선생님과 교직원 같이 해서 26명입니다. 한 명당 두 명이 아주 내실 있는 교육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저도 곡수초를 몰랐다가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 만나는 선생님마다 저한테 복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했더니 선생님들이 탄탄하게 너무 훌륭하신 분이 많으시고 또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다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또다 무료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정말 많은데 천문대도 있고 아이들 밤에 별도 보고 그리고 급식도 별도로 해주고 체육관도 만들고 있고 또 아이들이 놀이를 할수 있는 학교 숲에 숲속 놀이터도 있고 또그 양평에서 유일하게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행복하고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꿈의 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 교실에 아이들이 제가 전에 있었던 학교는 광명에 있었는데 거기는 한 반에 많게는 28명, 막 20명 이하로 학급이 편성했으면 정말 좋겠어요가 이제 꿈이었었어요. 근데 저희 곡수초의 어머니 한 반에 과밀학급이나 급은 9명. 이번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9명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1학년 아이들은 5명이었어요. 근데 1학년이 9명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과밀학급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교실이 정말 남다릅니다. 교실에 소파도 있고 아이들이 운영하는 그 찜질방도 아이들이 이제 언뜻 찜질방에 놀러 오세요. 각 교실마다 아주 다양하게 한 교실 사이즈는 똑같은데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특색 있게 자동차 레일로 교실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이제 교실을 많이 꾸밉니다. 그래서 놀러 오셔서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를 이제 서울에서 키웠고 여기에 올 때까지는 저도 큰 학교에 주로 많이 있어서 이렇게 육학급에서 이런 활동이 있는지조차도 원래는 육학급 있는 학교는 봤는데 이 곡수초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발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작은 학교 애들도 별로 없는데 교사와 직원이 26명이래요. 그러면, 이거 세금이 이제, 무슨 세금을 이렇게 학교 시골에 이렇게 몽땅 이렇게 세금이 들어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학교가 그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와보면서, 우리 학교의 학생이 우리 그 선생님과 학생 그 수가 아니라 저희 학교와 관련된 온 마을이 함께 학생이자 교사이자 지원자가 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을이 함께 활성화가 되고, 마을이 함께해서 항상 의논하고, 마을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그래서 학교를 항상 주목하게 보이셔서, 이게 시골 학교들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사람들이 갈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평에 있지만, 저희 양평에도 그 아파트 뭐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시듯이 양평역, 용문역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개발이 막 허가가 되면서 이제 개발을 하니까 좋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제 밖에 계신 이제 서울 분들이 그 아파트를 사시면 되게 좋은데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외곽에 있는 그 학부모들이 중심의 아파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도 벌써 이제 두 명이 전학을 그 중심으로 갔고요. 그리고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지역에 그 외곽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 중심으로 이제 전학을 가게 돼서 오히려 그 공동화 현상처럼 쭉쭉 이제 외곽에서 양평 중심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저희가 되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 학군 조정도 막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계속 다니고 싶어요 하면서도 이제 전학 가는 아이들도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 이렇게 예산을 드리고 뭐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저같이 고민했던 분들은 와서 그 계속 접해 보니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시골에서 저희 동네는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어서 학교에서 학원에 있는 걸다 해줘요. 수학, 영어도 원어민 선생님이 계셔서 다 해주시고 방과 후로 다 무료인데 피아노도 마스터해주고 바이올린 수업도 해주고요. 발레도 가르치고 밴드도 가르치고 드럼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뭐다 배우고 저희가 천문대까지 있거든요. 그런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학원은 없지만 학원이 할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서 다 해주고요. 또 아이들이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 오히려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그런 학교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그렇게 관심 있는 어머님들이 계시고 또 작년에는 나사에서 주최하는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금상 받은 아이가 저희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대회도 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저도 저희 아이를 여기서 키웠을 걸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 교감 선생님도 파주 분이신데 2년만 있다가 이제 가야지 했는데 5년까지 계속 계시고 저도 아이가 있었다면 여기서 정말 키웠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라고 교감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에는 교직원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교사이신 분들도 아이는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고 뭐 계속 계속 너무 좋은 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학급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모아니면 도다. 그래서 친하면 정말 좋은데 이 아이들이 계속 6학년까지 같이 올라가거든요. 가족과 같은 학교예요. 근데 정말로 말씀대로 학교 폭력이나 왕따나 그런 게 있으면 다른 반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우려하셔서 작은 학급보단 좀 큰데 보내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큰 학교도 보고 작은 학교도 보고 했는데 큰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물론 이제 관심 있게 보지만 뭐 28명 중에 한 명, 두 명, 세명 그런 것들을 아주 세세히 다 하기에는 작은 학교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학급에 계속 가지만 아이 한명한명한 명이 한 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선생님들이 항상 함께하고 같이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학교폭력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혹시라도 어려운 아이가 있다 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그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아이의 안전망을 생각하고 그게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학교에서 그 요즘 저출산 대책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학사였을 때 성교육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가부라던가 또 교육부 관련해서 교재도 많이 만들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교육이 되게 가치관 교육이어가지고 어떤 단체에서는 성을 인권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단체에서는 성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중립으로 그냥 표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임신 체험부 그래서 뭐 부모의 그 임신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느껴본다던가 뭐 그런 것도 한동안 했는데 요즘은 출산의 고통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출산이 힘들고 예전에는 임신 체험복하고 무거우니까 얼마나 엄마가 이 무겁게 너를 뱃속에 이렇게 놓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고맙지 감사 인사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다 이제 좀씩 사라지면서 이게 기쁨 그리고 소중함
그리고 축복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너희 동생 있으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미래 네가 엄마가 되면 너희 아이가 얼마나 예쁠지 상상해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그 인형을 가지고 뭐 캄보디아는 사실 출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나라는 아닌데 저희도 예전에는 둘 만나 잘 기르자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안 했어도 아마 많이 뭐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그 캄보디아도 자녀와 식구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짠! 잘 보이시나요? 귀엽죠? 이 아이가 아기예요. 신생아 아기, 써니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울기도 하고 그리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배가 아파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숨이 먹기도 하고 그런 아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할 때 교육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집에 데리고 가서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 하려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와 저기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이 아이 울음소리를 해서 얘는 이제 트름을 이제 해야 되는 이렇게 해서 그 심폐소생술까지 연결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귀찮아지면 안 되죠. 이거 데리고 갔다가 오히려 와 맨날 울기만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친근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예쁘면 또 정말 아이기보다는 이 아이가 더 낫겠다 싶을까봐 그것도 다 생각하면서 그 캄보디아에서는 아기 이제 싸주기라던가 포스하고 안아보기, 아기한테 인사하기, 웃어주기 이제 그런 거 이제 많이 했었죠. 네. 목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목이 아기들은 목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딱 받쳐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호를 주면 그 미션을 수행하면 점수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인성교육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고는 있는데 다 완성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교육에 처음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그 성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정말 작은 거지만 생명이 소중하고 정말 아이들이 이거 정말 낳고 싶다라는 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감정으로 이제 넣게 하게 하는 게 저희 그 선생님들이 이제 바라는 거고요. 또 그 외적인 거는 나라에서 뭐 해주는 거는 또 나라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엄마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는 교육으로 일단은 저출산을 예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연구회를 통해서 해외 봉사를 이제 한 거는 세 번째인데요. 처음에 이제 페루를 했는데 그때 국제 한인 간호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숙 교수님이라고 대한간호협회 회장님 하셨던 분인데 저희 교육청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협회가 외무부 산하에 그 사단법인화 되면서 전문가의 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봉사를. 그 봉사단을 우리 연구에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제 연구회 회장을 할 때는 처음 계기가 그거였고, 그전에는 제가 다른 단체에서 총무이사 할 때 몽골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기획해가지고 그전에는 또 필리핀 봉사, 캄보디아 봉사 계속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봉사를 했었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오셨고 제안을 하셨고 페루라는 곳이 되게 매력이었고 또 거기에 그 찬차마요시의 시장님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인 시장님을 보고도 싶었고요. 또 코이카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한다라고 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18명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페루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뜻깊게 봉사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자기 돈 내서 여행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왕 갈 여행이면 봉사도 같이 하면서 여행을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봉사를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봉사예요. 네, 저희는 내돈내산 봉사입니다. 내돈내산 봉사란 내가 그 돈을 오롯이 다 내서 봉사도 하고 거기에서 문화체험도 하는 그 비용을 다 담당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에 뜻이 있는 사람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돈이 아깝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봉사에 대한 그 자부심도 줘야 되지만 그 내 돈도 아깝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분이 이걸 가지고 페루 여행을 하는 거랑 여행과 함께 봉사를 하는 거랑 그 비용을 산정을 할 때 가치도 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기획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때 단체랑 함께 해요. 사회복지단체, 약사회, 저희 페루 할 때는 약사회에서 후원도 받았고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코이카 국제한인간호협회예요. 거기는 국제한인간호협회에서 같이 해가지고 가게 되었고요. 비용 부분은 저희가 미리 비행기를 끊으면 저렴하고요. 또 그 안에서 봉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복지 쪽으로 기금으로 해가지고 그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게끔 또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여행사 아니라 현지에서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저렴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페루 다녀왔는데 개인당 페루 여행 요즘 하면 거의 막 엄청 들잖아요. 1인당 340만 원 들여서 했었고 아프리카도 남아공, 짐바브웨 세 군데를 다 다녀왔는데 그때도 4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그 숙소는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게스트하우스나 뭐 그런 데 활용하기도 하고요. 한 3분의 2는 봉사하고 3분의 1 정도는 또 그 나라의 문화체험해서 좀 더 여유롭게 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 들여 돈 들여 해외까지 가냐. 국내에서 차라리 봉사하고 그 300만 원을 해외로 보내라.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해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해외 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팀들은 한 10년 가까이 국내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봉사상을 주는데 연구회가 봉사상도 받았었거든요. 다문화 대상 안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장애인과 이제 뭐 같이 나들이 봉사 그리고 그룹홈의 교육, 보건교육 봉사 그게 루틴으로 매년마다 하는 그 봉사활동이 있고요. 해외 봉사는 이제 한 3년이나 뭐 4년이나 그 주기적으로 이제 한 번씩 기획해서 하는데 말씀대로 왜 해외 봉사를 할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예전에 다른 해외 봉사단이 저희 나라에 와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조금 갚는다는 의미, 좀 그걸로 하나 마음을 좀 쓸어내리고 또 하나는 또 해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희도 봉사하는 곳에 가보면 그룹홈도 결국은 고아원인데 아이들도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어려움에 그 차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캄보디아가 어렵고 아프리카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어려운 사람을 보는데 아프리카는 신발을 못 신고 다니고 있고 캄보디아 애들은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루의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꾸 달라지는 그 비교가 좀 되고요. 또 그거와 함께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로 좀 주가 돼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보건실을 만들어주는 세팅을 한다던가 그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제 코이카 대원한테 이 학교 보건을 어떻게 교육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를 전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봉사도 되게 중요하고요. 열악한 곳에 이제 간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봉사 안 가도 선생님들은 또 여행도 가세요. 여행도 가시는데 어차피 여행 가는 거 봉사 가자라고 이제 제가 계속 기획해가지고 만들고 어차피 여행 간다라는 말이 되게 조금 그거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실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에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봉사도 좀 같이 하면 안 돼? 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대부분 이제 보건 선생님이 주가 되는데 이 보건 선생님은 학교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열정을 학교 아이들한테도 쏟지만 그거를 해외 아이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쏟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선생님이 학생의 변화와 그것을 기여했을 때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항상 아이들을 살리세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세요. 행복하시죠?
그게 교사가 느끼는 교육적 희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행복한 교사가 되려면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으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눈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쏟으시고 또 나아가서 저기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쏟아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냐고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꿈의 땅이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꿈의 땅이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14년에 갈 때는 가는 곳마다 원달러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 지었었고 또 그 폴포츠 정권으로 모든 지식인들이 학살당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학살당했다는 그런 걸 들으면서 거기 킬링필드에 막 해골들이 막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아프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역사도 아픈데 사람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왠지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왠지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살고 싶은 그 눈망울이 제게 이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아마 제가 내가 나중에 정년퇴직하면 이곳에 다시 와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악한 곳은 한국에도 열악한 곳이 있고 뭐 캄보디아도 열악한 곳이 있고 어디든 다 열악한 곳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봉사하면서 또 이렇게 캄보디아를 또 조사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노력하려고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캄보디아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똘렌샵 호수에 가면 거기에 이제 또 수원시 마을이 또 있고요. 또 그 똘렌샵 호수에는 또 다일 공동체, 바퍼 공동체가 또 있고 또 각종의 종교단체, 전 이제 기독교니까 관련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퇴직한 선생님들이 그곳에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넘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많은데 그래도 가보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는 이제 간호사이신 분들이 나이팅게일이 이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결혼도 안 하시고 또 그곳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 때문에 꿈의 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달러가 없어졌어요. 거기 그 가보니까 주의사항 그 안내문에 도움을 주지 말라는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도움을 주면 학교에 갈 수가 없으니 학교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되게 감사하다 막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룹홈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 그룹홈에 가서 작은 도서관, 숲속 도서관을 만들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숲속 도서관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마련하는데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일구자에 3만 원. 그래서 그 3만 원을 그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서관 만드는 데 건설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사용하시라고 이제 미리 보내드렸고 저희가 갔을 때는 딱 쬐끄맣게 정말 성냥강만한 숲속 도서관이 정말로 이제 라이브하게 딱 이렇게 서 있었고 우리는 거기서 벽화를 그려줬어요. 그래서 그 벽화 그리는데 뭐 페인트가 비싸서 뭐 물감 막 섞고 또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이 디자인 다 하고 책에 보면 그 디자인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저는 벽화하면 꽃 몇 개 그리고 그냥 구름 그리고 햇빛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 벽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의미를 담고 막 도서관의 디귿, 시옷, 기억으로 막 표현을 하고 한 면은 하고 한 면은 바람개비에다가 막 꿈이 막 날아가는 그런 실려가는 거 또 한쪽에는 책을 또 그렸어요. 책을 그리고 도서관을 그리고 해서 이걸 도대체 그릴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렸다간 너희들 못 그린다 했는데 그대로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바람개비에다가 아이들 이름을 다 적었거든요. 적고 또 그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도 거기다 같이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도서관을 현판식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또 모금해가지고 책값도 드리고 했던 그게 되게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이 정말 미래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 가능성을 이번에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벅찼습니다. 네, 학생들 화이팅!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 게 그 해외 봉사를 하려면 돈이 드니까 그거를 당신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돈을 안 들여도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공모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모에 그 봉사를 기획해서 하게 되면 또 가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런 곳에서 기획해가지고 내서 가기도 하고 막 다양한 루트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다면 그것을 꼭 돈이 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라는 걸 먼저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 봉사를 하면 꼭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그 땅을 밟아보는 거,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현실을 직접 보는 거,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꿈을 심어주는 그 경험을 내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 이제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준비하면서 아 되게 설렙니다. 이게 이쪽에 가서 이렇게 적용되면 얼마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거 또 가고 또 갔다 오면 갔다 온 그 멤버끼리 또 그 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꿈을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국내에서도 얻을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꿈은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좀 많이 다녔잖아요. 꿈의 스케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녀하고 대화를 못 하시는 어머님이 계십니까? 뭐 그 사춘기의 자녀와 정말 대화하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이런 봉사를 같이 한번 가시라는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용 대비 너무 많은 걸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도 또 대화를 안 한 그 학부모님이 선생님이 자녀랑 와서 방 같이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또 부모님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들고 또 꿈을 세계로 확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대학생 또 어떤 친구는 또 교사가 되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 해서 그 친구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 소속 역사 그 선생님으로 이제 임용고시 합격하셔서 교사로 있고요. 다 학생들을 보니까 그렇게 다녀오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해외에 별로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면 해외를 엄청 많이 다녀온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유럽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냥 늘 가던 데가 이제 필리핀, 뭐 필리핀 봉사, 몽골 봉사, 아프리카 봉사, 페루 봉사, 캄보디아 봉사 주로 이제 봉사랑 엮어서 같이 그 여행이라고 하면 그렇게 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장학사 시절에도 이런 그 보통 보면 장학사나 선생님들 해외 연수 보내주는 프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사 하면서도 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미국 가는 프로그램 무슨 다 만들었는데 정작 저는 가보지를 못했고요. 다 이제 다른 분 보내드리느라 한 자리라도 더 다른 사람 좀 보내는 게 그때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랬고 또 심지어는 교장 연수는 교장 연수의 꽃이라고 해서 해외 연수가 있어요. 그 핀란드라던가 뭐 호주라던가 다 가는데 그마저도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연수를 받게 돼서 해외 연수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열심히 벌어서 그걸 가지고 그 열심히 봉사로 해서 가야 되겠다 하고 아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갔다 오면 그 돈을 벌면 아 이거는 봉사할 때 써야지라고 조금 이렇게 한켠에 두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네, 나중에 이제 온팡 이렇게 그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습관이 생겼고 또 갔다 오면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면 그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또 가야 되고 또 다녀오면 그곳에 현지에 있는 그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연결이 되고 그럼 계속 그쪽에 어려움이 있으면 후원이라던가 그런 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가고 싶은데 사실 갔던 데를 내 돈 내 산으로 또 가기가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곳을 또 이제 다른 곳을 자꾸 개척해서 가야지라는 그런 게 자꾸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 먼저 이제 구독자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계시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학교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그 희망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힘을 내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아이들이 희망차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또 여기 이제 보건 선생님들 코로나 때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막 감염병이 항상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막 링거 맞으시면서 학교 가시고 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들 힘내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 아이들한테 제가 이번에 졸업식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그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꿈의 땅 캄보디아에 굉장히 그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다 보니까 훈계가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크리스찬이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봉사에 이어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괜히 썼나 이제 그런 후회도 들기는 하는데 어찌 되었던 세상이 힘들고 생을 마감하고 싶고 저도 사실 그런 적도 있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이걸 괜히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할 때도 있고 아 이거 아니면 그냥 그만두고 싶다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니까 꼭 굳이 지금 시험에 떨어져도 취직에 떨어져도 아니면 내가 여기에 뭐 연애에 실패해도 그렇더라도 그런 거 전혀 없이 다 포기하고 그냥 남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돈을 벌지도 않고 그냥 남을 위해서 쓰는 돈들을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로 사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고 지금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이나 청년들에게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분명히 오거든요. 분명히 오면 뭐 이게 뭐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뭐 실패해야지 성공이 되지 막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그냥 끝이 아니고 그거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힘내고 힘들면 고개를 휙 돌아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딱 보인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분들 또 뭐 어르신이나 또 뭐 회사원 뭐 다른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그 유튜브 이런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 그 장학사 하면서 안 좋은 일에만 항상 이제 방송 출연에 이제 나타나고 막 그 세월호 있을 때 막 거기서 치열하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뭐 장례식장이라던가 영안실 그런 데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생존자들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좀 항상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보면 아 얘가 내일 못 보면 그래도 좋은 기억을 남겨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극복해야 될 거고 제가 작년에 학교에 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계속 이게 아이들이 행복하면 정말 해야지라고 한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평가할 때 제가 아이들만 바라다 보니 우리 선생님들을 조금 더 바라볼 걸 조금 후회가 됩니다. 내년에는 선생님들도 더 바라보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울렁증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깨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뭐 간호사인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숨어 다녔었어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꿈의 땅 캄보디아가 저를 세상에 나오게끔 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코로나 겪으면서 선생님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또 봤고 또 선생님들이 정말 귀한 직업이라는 걸 또다시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저희는 양평이지만 또 서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선생님이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뮤지컬을 보러 한정문화회관을 가고 그러십니다. 그게 제가 선생님 아이들에게 뮤지컬을 보여주세요 하면 그게 업무 과도로 아마 저는 신고 당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스스로 막 그렇게 만드는 걸 보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학교에서 또 교장으로 또 봉사단장으로 또 열심히 하고 또 관심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곡수초등학교
꿈의 학교, 정말 멋진 학교, 손자, 손녀, 아이 그런 있으면 학교에 아이를 보내주시고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정말 그러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잘 교육하고 그리고 정성껏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